안녕하세요. 유빈, 혜림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그죠?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에게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때 숙녀 라이브. 아, 맞아요. 그때 쇼케이스 때 MC 보고 그때 이후로 처음 뭔가 촬영 같이 하는 거죠. 그때 밥 먹자 먹자 해놓고 오늘 드디어. 오늘 드디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니랑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이고 여기 저는 여기 급식 학교 집밥? 저는 처음 먹어요. 언니 먹어봤어요? 학교 급식이래? 아, 학교 급식? 회사! 구내식당. 구내식당. 네. 아니, 아까 집밥이라고 답을 하셔서. 네. 오. JYP 집. 그래서 집밥이래요. 언니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원래 같이 스타트 끊기로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번 먹었어요. 저는 여기 식당도 처음이고 언니랑 네. 오랜만에 먹고 네. 또 이렇게 정글처럼 된 것도 처음 봤고 네. 여기가 프라이빗 룸이에요. 이제 구내 식당 안에 이제 예약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네. 예. 그래서 사실 밥 퍼는 것도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네. 이렇게 담아 왔습니다. 저희가 네. 직접 지금 다들 점심 드셨을까요? 네, 일찍 이제 드시고 이제 점심 시간이 이제 12시이신 분들은 이제 이미 드셨을 테고 이제 1시부터이신 분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구내식당 JYP 집밥의 구내식당 메뉴는요. 네. 어디 한번 볼까요? 메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단호박 영양밥. 단호박 영양밥. 혜림이께 맛있게 담겨 있어서 이거 보여. 단호박 영양밥. 아침을 안 네. 먹고 와서 많이 담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이거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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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반찬이 이제 오늘 군만두. 나 만두는 난 다 담아왔는데 만두만 안 담아왔어. 왜요? 만두 질이. 아 원래 좋아하는데. 군요? 네. 오늘은 뭔가. 근데 난 네. 물만두가 더 좋아요. 아 물만두였으면 담아왔는데. 아 그렇구나. 물만두. 저는 군만두를 좋아해요. 치킨 텐더. 어우, 완전 네. 맛있겠어. 완전 맛있겠어. 네, 어우, 맛있겠다. 그 다음에 멸치볶음, 그 다음에 김자반, 깍두기, 뭐 샐러드, 뭐 후식으로 바나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유린기. 유린기, 그 다음에 이게 감자 고로케. 감자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고로케 참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까요? 자, 그럼 저희가 식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밥 그릇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밥 그릇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약간 비빔밥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영양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죠. 그쵸. 제가 돌솥 영양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맞아. 밥 맞아. 맞아, 유빈 언니가 그런 건강한 밥 좋아하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 같이 습소 생활하면서 맞아요. 그래도. 약간 건강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맞아, 되게 맞아. 몸에 좋은 거 막 보양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혜림 씨는 원래 깎아 좋아하잖아요, 깎아. 과자? 난리 나죠. 석탄 이런 거 되게 엄청 좋아하죠. 근데 예전에 활동했을 때는 어쨌든 의상도 타이트하고 해서 그런 간식을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먹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과자 먹어도 뭐 잔소리 들을 일이 없고 그냥 뭐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다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그죠. 그래, 인간의 심리라는 그러니까 게 있어서. 막 다이어트 하고 막 하지 마세요.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더 먹고 싶다고. 와이거 너무 배고파서. 아 배고파. 댓글도 보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지금. 아 그래요? 아니 이따가 크게 해주실 거죠? 아 이 정도가 맥스 아니에요? 눈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잘.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왜 눈이 나빠졌어. 네네. It's in English. We're getting comments from all different countries. Thanks for watching. Oh, wow. 역시 전공자. 아. 네.
진짜 여러 군데서 나 오셨네요. 꼭꼭 씹어 먹으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많이 먹으래요. 네. 네, 치킨 텐더 먹어봐야겠는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뭐부터 먹어야지? 맛있네.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치킨 텐더 찍은 거 약간 매콤하게 이거를 버무려가지고 맛있어요. 약간 담백하면서도 귀여워. 일단 다 유기농이죠. 유기농이래요. 네. 다 유기농. 어. 오, 유기농,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있던데 뭐 친환경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Apparently, our lunch here today is all organic. Very healthy. 네, 저희 회사에 유기농을 사랑하시는 분이 네, CEO로 해가지고 네, 덕분에 우리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이게 야채도 같이 볶아서 좋다. 이게 야채 볶음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입맛이 건강해요. 네. 원래는 우리 회사 도시락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맞아. 그게 약간 그때 한창 이제 우리 식당 처음 오픈해서 날씨도 한창 덥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 이제 도시락 싸워가면은 약간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시락은 중단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도 스케줄 나가면서 분명히 박진영 PD님이 예전에 건물 아 이제 우리 이제 건물 생긴다 하면서 하시면서 아 나중에 아티스트들도 스케줄 나가면 도시락 해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 아이 그런 일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막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리고 저 도시락 하면은 집에 싸가려고 했거든요. 혼자 해먹고 힘드니까 되게 좋다 하고 맨날 집에 싸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때요? 입맛이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이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고 나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좋아하거든요. 언니도? 언니도. 근데 여기 건더기가 아주 많아서 아주 실하네요.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보이시려나? 된장찌개 우리 지금 먹방 중. 어때요? 뭐 유튜브 해도 되겠어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름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먹방 하시는 분들 지금 갑자기 느낀 건데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약간 먹은 거 같지 않죠? 그죠? 내가 대단하시네요.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약간 집중이 이것도 멀티태스킹이 잘 되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 같아요. 언니는 근데 안 되잖아요. 멀티태스킹 안 되지? 언니는 한 가지만 하거든요. 나 지금 입으로 들어왔는데 코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먹방 하시는 분들도 다 멀티태스킹을 잘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새삼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 이렇게 막 식감도 설명해 주잖아요. 맞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고기 진짜 맛있다. 여기 있는 거 뭐지? 쫄깃쫄깃한 게? 돼지고기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약간 소고기 중에 장조림 할 때 쓰는 그 부위인 것 같아요. 식감이 딱 장조림 그 식감이에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precise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대단하다. 장조림 고기. 언니 고기 좋아하니까 그죠? 그 저도 왜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그냥 알고 있어.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 난 고기는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고깃집 가면 제가 잘 안 시켜요.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시켜주는 거고. 고긴 다 맛있어요. 그죠? 다 맛있어. 약간 유명하다. 고기 삼삼하니 맛있네. 그렇게 안 짜서 좋아요. 근데 나는 좀 짜게 먹는데. 근데 나는 좀 싱거워요. 아 그래요? 워낙 짜게 먹어서. 전 딱 맞아요. 지금 제 입에 제 간에. 아주 좋아요. 그 요즘에 근황 좀 얘기해 볼까요? 근황.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냥 앨범 작업하고 네.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보니까 염색도 하고 머리도 붙이고 나 머리 길어졌어. 아, 붙인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길었나? 아 정말. 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좋은 것 같아. 이게 춤출 때 약간 피스 붙이면 따로인 거라서 조금 힘든데 머리 붙이니까 훨씬 완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언니 이런 색깔은 또 처음 해보려고 그렇죠. 이런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라면서 초록빛이 나면서 회색빛이 나면서 우주를 담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네. 약간 좀 이렇게 초록색, 지금 언니 옷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일라는 모르겠네요. 어두운 초록색이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벽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옷이랑 맞추신 거예요? 머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물이 빠지니까 흰 옷을 밝은 옷을 입으면 옷이 물 들어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밝은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입고 있습니다. 또 그런 네. 깊은 뜻이 있어. 네, 의도치 않게 어둠의 자식이래요. 뭐였지? 혜림 씨는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학교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근데 오늘은 공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비앱 촬영도 하고 또 어저께까지도 학교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났고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발표도 있고 과제도 있고 하니까 뭔가 끝난 게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뭔가 계속 있구나. 기말고사도 coming up soon. 진짜 시간이 너무 벌써 2학년 2학기예요. 딱 반 왔어요. 학사에서도 일한다면서요? 조교. 조교. 조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조교라고 하면 대신 그 클래스룸 가서 내가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학과장실 사무실에서 뭐 전화 업무 받고 그리고 학과에 관련된 질문 그런 문의 해결해 그런 해결해 주고 답변해 주고 학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학과장님을 도와서. 그럼 전화하면 혜림 씨 목소리 들을 수 있나요?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장난 전화 같은 거요? 혹시 혜림 씨인가요? 이런 한 거? 번도 한 번도 네. 네. 매너 학교 뭐 네. 학생 여러분들의 매너가 아주 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매너 너무 좋고 진짜 좋아요. 놀러 오세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투표. 집밥 학교 학식. 집밥 vs 학교 학식. 어떻게 골라? 일단은 우리 한국 외대가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중에서 네. 학식이 가장 맛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요? 이거 TV에서도 나왔고 증명된 사실이에요. 진짜요? 근데 그래도 저는 JYP 집밥이 훨씬 맛있죠. 예, 진짜로 훨씬 맛있죠. 유기농이니까. 유기농이고 얼마나 맛있어요. 한번 먹으러 가 놀러 가야겠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 이거 조금 줄여주실게요. 여기 보고 싶어요. 학교 부심. 크크크크크. 학교 부심. 혜림이 외대 홍보대사. 올. 네. 비즈니스? 비즈니스냐 사회생활님 집밥도 좋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님 경리의료원밥도 맛있대. 아 예 감사합니다. 약간 TMI 아니요 좋은 정보였어요. TMI는 내가 별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머리 예쁘대요. 완전 잘 어울려요. JYP 부심 사회생활 대박이네. 나 이 언니들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우리 되게 잘 먹어요. 원래 더 잘 먹는데 지금 말하느라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고 우리 원래 먹을 때 말 안 하면서 말 그냥 안 하죠. 말 안 하면서 다 먹고 그럼요. 가자. 맞아. 우리 가서 2차 가서 얘기해요. 그럼요. 밥 먹을 때 집중해야 돼. 우리 음식에 집중해 줘야지.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고 먹어야지 모르겠어. 유린이 한 번만 먹어달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이거 텐도 좀 먹고. 이거죠? 유린이 감자 볼게요. 입을 한번 텐져 맛있구나. 이게 맛있어요. 치킨 텐더보다. 치킨 텐더. 아, 난 젓가락질을 너무 못해.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약간 매우니까 입을 좀 헹궜어요. 여러분, 티도 유기농입니다. 비싼 티예요.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아, 이 차요? 네. 되게 좋은 티예요. What is it?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챙겨가요. 와, 무슨 티예요? 그냥 이거는 약간 카모마일 같은데요? 카모마일, 카모마일. 어. Oh, it's not caramel. 아니에요? 로즈마리, 로즈마리예요. 어쩐지 향이. 어, 어쩐지 꽃이야. 나도 좋다 했지. 로즈마리가 꽃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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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즘에 집에서 식물 키워요. 오. 제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제가 키워요? 동물들을 키우면 네. 좀 마음 아픈 일들도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나라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뒤로는 강아지나 뭐 애완견은 안 키워요. 그 대신 식물로 바꿨는데 네. 지금 레몬밤 키우고 있어요. 레몬밤? 네. 오. 레몬밤 되게 몸에 좋다던데.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막 약간 신진대사 이런 거 좋고. 네. 레몬밤 키우고 있는데 진짜 향도 너무 이렇게 만져서 맡아보면 너무 아로마틱하고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언니 말대로 건강에도 되게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네. 근데 아직 뭐 먹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키우고 있는 단계. 키우고 있는 단계. 키우고 있는 아기를 먹어야 된다는. 그 먹어도 되나? 그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거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먹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어쨌든 유린기를 제가 맛봐드리겠습니다. 유린기. 근데 유린기가 뭐지? 나 유린기 처음 먹어본데. 이것도 약간 치킨 탕수육 이런 느낌인가 본데. 이것도 약간 치킨 텐더에 소스가 약간 상콤한 소스, 약간 겨자랑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네. 약간 치킨 텐더 샐러드 맛인데 소스가 좀 더 중국풍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죄송한데 진짜 유린기 처음 먹어봐서. 이게 맛있나? 나 이런 새싹 채소 좋아. 아이고 맛있다. 언니. 컴백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날짜는 아직 공개 안 했나요? 날짜 아직 공개 안 됐어요. 아 아직 네. 아, 안 됐고 네. 언젠가 올해 안에는 나올 듯?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곧일 수도 있고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입이 간지럽다. 그 나도 아직 곡을 안 들어봤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 맞아. 혜림이 아직 안 들었는데 이번엔 랩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아~ 지난번 곡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도 궁금하고 아 뮤직비디오 얘기는 제가 살짝 들었어요. 어? 뮤직비디오 아 안 하면 안 되나요? 아 TMI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아 TMI 아 알겠습니다. 이미 다 나갔어. 몰라. 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뭔지는. 언니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we're keeping it low key.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거 맞아. 뭐지 이거 케첩이 케첩 맛이 케첩. 달라. 케첩도 유기농인가 봐. 그러니까 맛이 달라. 케첩이 유기농 뭔가 케첩이 더, 있는지 몰랐네. 더 진해. 아 진짜요? 응. 아, 일단 색깔도 조금 진해. 더 깊어. 뭔가 맛이 더 깊어요 케첩이. 대박. 좀 잘라줘. 맛있네. 나 너무 많이 담아왔나. 맛있다. 감자 그렇게. 맛있지. 약간 고구마도 섞인 것 같은데. 맛있다. 약간 대담한 거.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고구마 감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아 그리고 또 언니 앨범. 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그 앨범에 몇 곡 들어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뭘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Nothing? 스포? 형 저도 들어봐도 돼요? 들려줄까요? 아 스포! 스포! 네 해주세요. 몇 곡인지는 아 보이려나? 스포 중 보이려나? 아 오케이 입뜻은
일단 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싱글은 아닌 것 같아. 손가락으로 지금 하고 있다. 4곡? 4곡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2곡인가 보다. 나도 몰라요. I'm guessing. 그러면은 타이틀곡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타이틀곡을 햄씨에게 오! 네. 여러분들은 혜림의 표정을 보시면 오 부담 어디보자. 근데 곡을 또 누가 썼는지 난 그것도 궁금하고 그냥 저도 네. 모르니까 네 혜림이는 아니까 딱 들으면 알 거예요. 내가 참여했나 안 했나 느낌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아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와 갑자기 막 굳어지네. 어떡하지? 약간 입꼬리가 막 떨려. 저 표정 관리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잠깐만요. 유빈 has given me a spoiler of her new song. I've never heard it before, and I am now listening. I'm going to listen it now. 어, oh, thank you. 네, right, left. Right, right. Okay. 양쪽 다? 한쪽만 한쪽만 해. 갈게요. 플레이. 떨립니다. 여러분 떨립니다. 요즘에 그런 방송 있잖아요. 리액션 찍는 거. 맞아. 혜림이는 눈이 커서 리액션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눈이 너무 뻑뻑해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Like so dry. 맨날 스크린 보니까. 눈이 큰 사람의 그겁니다. 네. 리듬 타면 너무 알려나? 어차피 안 들릴 텐데. 어, 난 양쪽 껴야겠다. 이어폰 빠져라. 왠지 춤이 막 이럴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어, 큰일 났어. 맞아요, 이거예요? 아, 그럼. 혜림이 표정 관리 잘 돼요. 괜찮다. 괜찮아? 막 떨린다, 되게. 막 열나는 것 같아. 어차피 노래 모르니까 막 해도 된대. 막 해봐. 아 힘들다. 난 이제 밥을 먹어야지. 난 밥을 먹을게요. 이런 리듬일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만이에요. 오, 오, 오. 반전. 오, 반전. 그럼. 어, 혜림이 진지해졌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자, 들어본 소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리듬 이
맞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안무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예상이 좀 안 가요. 그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 어 진짜? 네, 숙녀 다음으로 뭔가 뭔가 네. 뭐라 해야 되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러분. 아무튼 좋다는 거.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혜림 씨도 그거 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항상 학교 생활 이외에. 학교 생활 이외에 최근에 웹 드라마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웹 드라마. 오. 네. 연기 도전하시는 겁니까? 연기 그렇죠.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영화 이후로 오랜만에 하시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꼭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제목은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영어로 Hello Stranger. It's a new web drama that I participated in and it's coming up soon. 그리고 낯선 사람. 네. 이제 보시면 그림이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인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의 키스씬 나오나요? 키스씬. I'll leave it to your imagination. 나오나요?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방영돼요? 방영 날짜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말 아 그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안에 언니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오 네.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되게 더 더워. 등에서 이 한겨울에 땀나요. 그러니까 좀 더워. 히터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웹드라마 했고 또 예능 섭외가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뭐 라디오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활동을 또 틈틈이 하고 있어요. 하나 또 커밍업순 하나 있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이번 달 11월에 나온 예능 방송 예능인데 조금 시사 교양 프로 막 웃긴 예능 아니고 뭔가 제가 뭘 소개하는 그런 예능이에요. 되게 공부 많이 될 방송입니다. 저도 그런 방송도 처음 해봤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It's a big challenge for me. 언니도 아마 보면 놀랄 거예요. 진짜? 얘가 이런 걸? 진짜요? 궁금한데? 다양한 거에 도전하고 있는 혜림님입니다. 멋있네요. 멋진 여자.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앞에 공원이 다 보여요. 초록초록해요. Amazing view. 진짜 좋아요. 근데 요즘에 또 가을이다 보니까 그 나무 색도 각양각색이에요. Red, yellow, green. 가을가을하네요. 와, 이 앞에 저 롯데타워 보이잖아요. 네. 난 저거 볼 때마다 컨택트 영화 봤어요. 컨택트? No. 진짜 이게 에일리언 무비인데 약간 SF예요. 우주선이 딱 저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컨택트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건물만 딱 보이잖아요. 그게 약간 신기하고 근데 언니는 컨택트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저는 저 건물 보면 되게 홍콩 생각 많이 나요. 홍콩에는 건물이 다 저렇게 높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모스트. 그러니까 나는 홍콩 생각 많이 나요. 홍콩 좋죠. 그리고 저 건물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로 날씨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맞아. 위에가 안 보이죠. 그게 날씨 안 좋을 때. 네, 그런 TMI입니다. 여기 1층에 제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유기농 카페 있거든요. 소울컵이라고. 언니는 거기 어때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유기농?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이고 우유 맛이 진짜 진하게 나요.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뭐라 그러지? 탄산 에이드 종류? 약간 블루베리 에이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에이드 종류가 맛있고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이 진짜 우유만 들어간대요. 아 우유만 들어가요? 우유만 분리 밀크. 재료값이 더 들겠네. 그래서 그렇게 막 막 가성비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이스크림 치고 좀 가격은 높은데 맛있어요. 전 다른 건 안 먹어봤는데 인스타에 올렸던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봤거든요. 너무 맛있고 진짜 집에 가서 생각나는 맛이고 난 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종류가 맞아, 하나 맞아. 더 생겼어요. So we have two choices. 근데 나는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근데 이름은 또 모르겠다. 약간 고소한 맛이 있고 좀 진한 진한 고소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신선하면 신맛이 또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따뜻한 건 고소한 게 좋은 것 같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의 그냥 네 유빈의 취향입니다. 그럼 언니 커피 두 개 다 마셔봤어요? 종류 다? 그럼요. 저 제가 커피 러버라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커피는 두 번째, 2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거, 신거 신맛. 근데 그 맛이 이거는 매니저가 얘기해준 그 엑셈플인데 난 너무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저도 그 설명을 다른 데 가서도 쓰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탄 겨울에 탄 고구마 맛이 난다고 매니저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시니까 진짜 겨울에 탄 고구마 왜 지나가면서 탄 그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 네, 그럼요 네 진짜 네. So wow, it's really good coffee. 그리고 organic 창이 뭐 몇 프로 되는 콩이라고 이게 저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카레였어요. 아 카레 감자 고로케였어. 어쩐지 맛있더라. 카레가 들어가는 맛있죠. 이거 케첩 너무 맛있는데 케첩이 맛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취미 언니 요즘에 취미 생활이 뭐예요? 활동 그 준비 안 할 때는 뭐 what do you do? 요즘에 넷플릭스를 즐겨 봅니다. 네. 무슨 어떤 거요? 그냥 다 봐요 다. 드라마 뭐 예능 다 보고 요즘에 꽂혀 있는 게 그 매니아? 매니악이라는 그 있어요.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건가? 어쨌든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드라마예요. 재밌어요. 누구 나오더라? 라라랜드. 엠마 스톤? 엠마 스톤 나오. 재밌겠다. 재밌어요. 저는 넷플릭스 한동안 보다가 그 취소했어요. 왜요? 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이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난 학교,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자꾸 뺏겨서 일단 아쉽게 방학기에 다시 신청을 해야겠어. 저는 가끔 백수가 되는 직업이라 백수가 됐을 때 봅니다. 집에서 백수 생활을 즐길 때 그때 봅니다. 좋습니다. 시간 때우기는 시간 보내기는 진짜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조금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만화 이런 거를 보면서 가사라든가 그런 거에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막 더 찾아봐요. 요즘에는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엑소시즘 하는 그런 구마의식,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인데 재밌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제 막방했어요. 슬펐어요. 언제나 뭘 보고 사나. 네. 그냥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엔 진짜 무서웠는데 사람이 참 적응을 해가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이게 적응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무섭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불 다 켜놓고 봤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좀 댓글
댓글 좀 읽어볼까요? Yes. 어. 귀신 쫓는 노래를 써달라고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귀신 쫓는 노래. 아 박일떠. 네. 박일떠는 이제 갔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진짜 무서워요. 언니가 무서운 거 원래 잘 보나요? 원래 잘 보는데 진짜 이건 약간 처음에 1, 2, 3만 약간 역대급으로 보여요. 원래 잘 보거든요. 저 되게 공포 영화, 스릴러 이런 거 되게 잘 봐요. 잔인한 것도 되게 잘 보는데. 언니랑 저랑 영화 보는 장르 취향은 진짜 완전 정반대. 언니가 좋아하는 건 다시 뭐라고요? 약간 스릴러, 약간 액션, 그다음에 막 약간 호러 이런 거 약간 삐끔 느낌 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혜림이는 약간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드라마, 리얼리티 쇼. 근데 너무 무섭진 않아요. 진짜 약간 취향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숙소 살 때 약간 혜림이는 혜림 방에서 혼자 보고 안 나와 서로.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컴퓨터로 보고. 아, 서로 컴퓨터로. 그냥 각자 컴퓨터로 봤었어. 각자 보고 싶은 게 다르니까. 콩빈이 그나. 우리 콩빈이는 잘 지내서 제가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언니 강아지 많잖아요. 이제 본집에서 이제 두 마리를 어머니가 키우고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분가를 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콩빈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말을 잘 만들어요. 인스타에서 사진 봤어요. 훈련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기다려 손 뭐 하이파이브 이런 거 다 하는데 애가 약간 영악해요. 먹을 거를 안 들고 있으면 안 해요. 또 강아지들도 눈치가 있어서 아 절대 안 해요. 먹을 다 들고 있으면 갑자기 집중. 그리고 약간 고집이 세서 산책도 이제 약간 애견 카페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려고 해요.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안 가려고 딱 똑똑하다. 똑똑하고 또 이제 항상 가는 그 길을 딱 지나치면은 여기 가야 된다고 딱 서요. 와. 길을 나와. 길을. 몇 살이에요? 이제 두 살. 두 살밖에 안 된대. 그 종이 좀 똑똑한 종이에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팔불질. 제와이피 카페도 가달라는데요. 카페? 카페는 지금 아마 카페 요즘 잘 돼요. 항상 만석이. 항상 사람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책 읽은 거 추천 좀 해달라는데요. 저 요즘에 책을 안 읽어가지고 혜림 씨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영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습득하고 있습니다. 네. 활자는 혜림이가 좋아합니다. 아, 책 요즘에 학교 공부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전공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전공 책을 추천해드릴 수 있지만 뭐가 있을까? 저는 프랑스 문화를 되게 좋아해서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들의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 eating habits,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읽었던 최근 책들이 다 프랑스 문화에 관련된 이 사람들의 교육법,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 프랑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을 알아야 된다. philosophy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관심 있게 철학 재밌죠.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오한 얘기였습니다. 바칼로레아 뭐야?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리미 언니 자기 앞에 생 추천해요. 뭘 추천? 자기 앞에 생 추천한대요. 혜림이한테. 책 추천해줘. 혜림이 학구적인 거 너무 멋있어요. 트와이스 다음 유빈 언니 컴백이죠? 글쎄요. 내가 다음일까? 아니면 다음일까? 네. 사와디카. 사와디카. 태국 진짜 좋은데. 태국 음식 진짜 좋아. 제가 똠얌꿍에 밥 말아 먹는 여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태국
가서 we wore the traditional dress, remember? During the concert. Then we went to the amazing shabu-shabu place, MK. And the watermelon drink. 수박 주스, what is it called? 땡목반. 땡목반. 맞아. 너무 가고 싶다. 블랙미러 추천 다 봤지. 날 물어보고. 블랙미러도 약간 옴니버스 시리즈로 되어 있는 그런 영웅드예요. 이거는 영웅드, 영웅드라고.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거 약간 내 스타일. 나 스타일, 마이 스타일. 그래서 약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보면 심오해져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아티스틱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네, 네. 감사합니다. 아티스틱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네. 또 뭐를 여러분들이 뭘 네. 궁금해할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유닛 활동을 좀 해달래요. 유닛 활동. 유닛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네. 버나드한테 문자 보냈어요. 잘 지내냐? 나 지금 너의 노래 듣고 있는데 그냥 I just want to say hi. 내가 네가 보인다 했었잖아요. Collaboration. 우리 이거 파트 2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버나드가 이번에는 자기가 랩한다고. 맞아요. 버나드 되게 랩 this time 이러면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버나드 랩 되게 하고 싶어요. 마무리할 시간? 마무리할 시간? 아직 후식도 안 먹었는데. 후식 있어요?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도 안 먹었는데. 네. 맞아요. 콜라보 좋았어요. 우리의 유닛은 뭐 기회가 되면 네. 좋은 곡이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싶죠. 그럼요. 네. 밥은 다 먹고. 밥 지금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저는 약간 오늘의 원픽 감자 카레 고르게. 난 치킨. 네, 진짜 맛있어. 와,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건 약간 대박스. 대박스. 아, 근데 이거 된장국도 너무 맛있었어. 된장국도 너무 맛있어. 아주 고기가 실했어요. 좋았어요. 인제 들어왔대. 이제 달려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어찌하스카잉 영어 난 영어를 다 까먹고 있다. 혜림이한테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영어 다 까먹고 있어요. 안 쓰니까 진짜 언어는 써야 돼요. 그냥 계속 써야 되는데. 근데 언니 미드 보는 것도 리스닝에 도움 많이 돼요. 리스닝만 늘어요. 토크를 안 늘어. 토크가 안 늘고 리스닝만 계속 늘는 거예요. 주변에 말은 안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들 친구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언니도 이제 만약 그 친구 한국어를 못한다면 그럼 이제 좀 늘 수 있을 텐데. 너무 네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시리랑 해야겠다. 시리 하이 헬로 시리랑 토크를 해야겠네. 집밥 학점으로 표현하면 몇 점? 몇 점인가요? 4.5 만점이니까 4.5가 학점은 4.5가 만점이니까 네. 우리 학교는 네. 4.3? 오 4.3 4.3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걸요? 오 장학금 집밥 장학금 와우 오 4.3 장학금 저는 대학교 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딱 한 학기 다니고 안 다녔거든요. 그때 한 학기 다니고 바로 데뷔해가지고 못 다녔어요. 나도 홍보대사였는데 그죠. 나는 나도 홍보대사였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진짜 학교 다니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혜림이를 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곡도 좋아요. 진짜 곡도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다음에 학교 학수는 만나면 돼. 학칙 언제든지 웰컴이죠. 저는 항상 있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학교 입학 처음 했을 때 1학년 때 사람 친구들이 학생들이 와 신기하니까 와 혜림이다 뭐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아 또 왔어요 She's here again 이런 느낌에서 되게 편하게 재밌게 잘 다니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밖에 안 쓰잖아요. 좀 뭐 물어봐야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before we go? 배부르냐고요? 전 디저트별로 남아 있는데요. 아 유린기가 오늘 인기가 없네. 유린기 맛있는데. 이게 치킨 텐더가 있어서 유린기를 치킨 텐더가 이겼어요. 맛있었어. 쿡빵? 쿡빵? 요리하는 방송. 그걸 저 예전에 했었잖아요. 케이크 만드는 거. 그거 언니랑 같이 했어. 아니, 그건 내가 혼자 했고 언니랑은 화장품 소개하는 거. 화장품만. 어, 아니, 그건 선비랑 했었던 거 같은데. 언니랑 뭐 했었는데? 언니 뭐 했죠? 파우치 공개. 아, 파우치 공개. 그 기억이 안 나. 요즘에 좀 요리 하세요? 어, 그죠. 바쁘니까. 꽃꽂이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것도 시간이. 꽃꽂이 방송 괜찮다. 꽃꽂이 방송. 꽃꽂이 방송 진짜 하고 싶다. 잘 못하지만 그냥 좋아해요. 꽃 이름 외우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꽃꽂이도 약간 순서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진짜요? 네. 언니 잘할 언니 감각 있어서 꽃꽂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약간 그게 물이 있어요 꽃꽂이로 그런 건. 아니 뭐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브이앱 자주 할게요. 원래 브이앱 되게 자주 하다가 핸드폰을 제가 왜 인스타 아이디를 잃어버렸었냐면요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행이다. 이게 빨리 팬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 아이디를 잃어버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JYP 그 팬사이트 뭐냐 팬즈 들어와가지고 글 쓰고 팬카페에서 막아서 글 쓰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잃어버렸냐면요 가족들이랑 온천여행을 갔다가 핸드폰을 극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핸드폰을 네, 핸드폰이 아, 극락을 맛보려다 정말 되게 극락을 받았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가족이랑 막 걷다가 조격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온천 그쪽에 스팟에 갔으니까 조격을 딱 하고 일었었는데 핸드폰도 조격시켜드렸어요. 오마이갓. 핸드폰 팍 하고 인스타 비번도 막 까먹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E팀 마케팅 네,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열심히 네, 연립해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하고 있어요. 오. 근데 그래서 한 근 두 달 동안 아예 못해요. 인스타? 이거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만나를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몰랐네. 그러니까 언니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아 제가 인스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도 몰랐지만 그렇구나 찾아서 지금 저는 트위터 비밀번호 잃어버렸거든요.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세요. 저 진짜 나 올리고 싶은데요. 네. I don't know.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제가 트위터 미국 이메일 보내고 찾아주세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너 부탁하세요. 어찌 우리 만능
이팀 화이팅. 트위터. I lost my Twitter ID. Password. I don't know. I can't log into it. So 몇 년 동안 그 대신 인스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도 안 잃어버리면 안 돼. 적어놔야 돼요. 나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바꿨죠. 원래 그거 전에 핸드폰 한 3년 썼거든요. 덕분에 바꿨습니다. 네, 같은 종 기종으로. 네. 그래서 비번을 적어놨어요. 그냥 다 공유했어요. 회사분들이. 네, 다 씨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네. 다들 콩빈 되게 궁금해한다. 아, 이영아 보여줄까요? 콩빈이 보여줘요. 강아지도 잡으면 눈이 붓더라고요. 아 진짜요? 눈이 부어요. 진짜 얘 털 많이 안 빠져요? 많이 빠져요. 아, 진짜? 원래 짧은 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강아지도 눈이 붓습니다. 아, 네. 자고 일어나. 깜짝 놀랐어. 진짜. 너 뭐 짠 거 먹고 잤냐? 눈이 엄청 부어. 네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바이바이 할 시간입니다. 네. 네. 우리 디저트까지 함께하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 혜림이 곧 나오는 웹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곧 업커밍으로 예능 이런 거 되게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이 체크 해서 네, 잘 챙겨봐 주시고 네. 저도 지금 열심히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V앱 돌려보면서 잘 봐보세요. 곳곳에 스포를 해놨거든요. 오 진짜요? 네. 은근히 스포를 했어요. 봐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자 여러분들을 보내줄게. 우리도 보내줄게. 네. 여러분 함께. Thanks for watching. Bye bye. Bye.